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장어를 준비해 보았는데요. 짜잔. 잘안 보이는군요. 그렇습니다. 장어라 함은 이건 뭐냐? 장어 구이 양념 순한 맛. 뭐지, 이 한약 먹는 듯한 느낌은? 일단 옆에 뿌려봐봐. 이 한약 먹는 듯한 이 느낌 뭐지? 이게 이거 아닌가? 똑같은 건데, 왜 하나 더 있지? 많은 거 같은데 생각. 누구요? 김우찌님 후원 1,600원 아, 후원 감사합니다. 1,600원 고맙습니다. 하트. 생강은 못 먹겠군요. 저랑 잘안 어울립니다. 개잎은 먹어보도록 하지. 개잎에 사가지고 소스를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지. 이게 그 장어의 맛이로군요. 장어를 먹은 것이 생각나네. 제가 최근에 장어를 먹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. 언제 먹었는가? 결혼식장을 갔는데 장어 초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. 그때 딱 하나 먹었던 것 같습니다. 그 기억이 나네요. 초밥집에 있는 장어하고 장어 구이집에서 파는 장어하고 다릅니까? 아, 초콜릿 다섯 개도 먹었습니다. 아, 장어 코스프레입니까? 그건 안 했습니다. 아, 장어 본인의 맛을 하나 느껴봐야겠지. 맛있군요, 맛있군요. 아이고, 아이고. 그냥 먹어도 맛있고, 뭐 싸서 먹어도 맛있네. 맛있는 건 맛있는 거고. 팬텀 243입니다.
아니 이거 찍어 먹는 것이 아니라 발라 먹는 것인데 발라서 구워 먹는 것인 것 같거든. 난 찍어 먹고 있었군. 장어의 수고? 뭐라는 거야? 장어의 효능은 어찌 됩니까? 아, 주원템 사면은 100만 찍을 수 있지요. 장어스럽게 검은콩 두유, 아 코칼슘 배지미를 준비해봤습니다. 여기는 검은콩 두유, 장어와 어울리기 고급진 건 고급진 우유를 준비해봤습니다. 아, 오늘이요. 오늘 무기 팔짝 해놨는데 순백 성공하고 15포작을 해야 되는데 피곤했는지 이노센트라고 말았습니다. 네네. 마치 물릴 것 같이 찐득하군요.
깻잎이 있으니까 뭔가 장어의 느끼함이라 그럴까요? 깻잎이 그런 걸 확 사로잡아주는 건데. 마치 피자나 치킨 먹을 때 무하고 콜라를 먹는 느낌이랄까요? 내려와 내려와 마른 척해. 아 좋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메이플 지식인 허니두님께 물어보십시오. 네네. 메이플에 관하여 모르는 게 없으신 분입니다. 네네.
어, 마지막은 뭐 안 바르고 장어 본인의 맛으로 먹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군요. 근데 아까 아주 기름져 보이는. 보단네. 고기가 있나? 아니겠지. 있습니다는 해요. 잘 먹었군요. 아, 오늘의 장어 먹방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지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